여기로 지난 19대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됨으로써 또 20대 국회 초반에 여야 간에 상당한 쟁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쟁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민생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갖다가 가지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민생에 전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이 꼼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굴하지 않고 20대 국회만큼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갈 길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당이 한다고 하는 그 방향은 잊지 않고 하겠다.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